서대문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주민이 길가에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무단으로 게시된 벽보나 전단지, 현수막 등을 포함합니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현수막의 경우 5제곱미터 이상이면 2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월 80만 원입니다.